지난번엔 맥북 프로 클램쉘 모드에서 듀얼 모니터 셋업으로 변경한 데스크 셋업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윈도우 데스크 셋업 변경 후기와 워크스페이스 세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데스크 셋업 아이템들과 장비들을 사용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장단점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윈도우 데스크의 구조도 겨울철에는 기계식 키보드를 치워버리고 맥북 데스크와 같은 방식으로 노트북을 아래쪽에 배치해 상하 듀얼 모니터 구조로 바꿔봤습니다. 윈도우 데스크 노트북은 LG 그램 16인치를 사용 중인데요. 윈도우에 사용하던 기계식 키보드는 키캡이 전부 쇳덩어리 메탈 키캡이라 추운 겨울철에 손가락을 올리면 쏴한 느낌이 들어서 동절기에는 한시적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윈도우 데스크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건 49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양쪽 듀얼 모니터를 사용했었는데 아무래도 화면을 좌우대칭으로 갈라서 사용하다 보니 시선이 중앙으로 집중되지 않고 항상 한쪽으로 쏠려 몸이 뒤틀린 상태가 되버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가장 황금구역인 중앙존이 모니터 베젤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대두존이 되버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듀얼 모니터 대신 지금의 49인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프로그램과 모니터를 이용하는 모든 화면 모드는 눈을 덜 자극하는 다크 모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49인치의 좋은 점은 화면을 3개로 나누어 사용해도 3개 화면 모두 스크롤 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개로 나누면 화면에 스크롤바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화면 구조는 중앙창에는 노션 같은 메인 작업창을 띄워 사용하고 양쪽에는 좌청룡 우베코에 버금가는 ChatGPT와 캘린더 창을 띄워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정보 권력 3종 세트가 모바일, 검색 엔진, SNS였다면 지금의 정보 권력 3종 세트는 ChatGPT, 실행력을 높여주는 디지털 캘린더, 노션 같은 정보 자동화 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활용하고 계신다면 이미 정보 권력을 장악하고 계신 거겠죠? 화면 분할은 윈도우 11부터는 마우스 커서를 대기만 하면 다양한 분할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사용자가 원하는 분할로 직접 정교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싶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토이스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좌측 펜시 존스를 클릭 후 우측 레이아웃 편집기로 들어가서 새 레이아웃 만들기를 누른 후 그리드를 선택하고 원하는 분할로 새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화면 분할은 포트를 나누어 하나의 모니터에 두 대의 PC를 물려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둘로 나누고 왼쪽엔 윈도우 PC, 오른쪽은 맥북을 놓고 사용도 할 수 있죠. 49인치 모니터의 위력은 영상 편집할 때 좌우 스크롤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과 사진과 영상을 골라낼 때도 한 화면에서 푸티지들을 빠르게 리뷰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작업 중에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카톡이나 SNS 창들은 모두 꺼놓고 만약 부득이하게 켜야 한다면 일부러 창이 작은 노트북 모니터에 분리하여 가둬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창에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노션을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노션의 첫 번째 장점은 일단 예쁘죠.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템플릿들도 풍부하여 활용하기도 편하고요.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나 문서도 모두 한눈에 들어오는 깔끔한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서 웬만하면 모든 문서 작업들은 노션으로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저는 정보 장악력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관리하고 있던 정보와 데이터 데이터들을 관계형 DB로 만들어서 마치 웹사이트처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내가 손에 쥔 정보들을 더 강력하게 장악하여 활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넘쳐나는 정보의 양이 버거웠다면 노션으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후부터는 마치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정보들을 요리조리 가지고 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배우기가 쉽습니다. 50대 후반의 저 같은 아저씨도 쉽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니 더할 나위 없이 쉽겠죠.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템플릿들도 풍부하여 학습하거나 활용하기도 편하고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문서나 데이터들이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친숙해 있기 때문에 노션의 블록 쌓기 방식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사용을 해보면 금방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소시적 테트리스 게임 좀 하셨던 분들은 아마 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노션의 치명적 단점도 있는데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다 보니 굳이 자잘한 생활 습관까지도 기록과 프로그레스를 볼 수 있는 관계형
가정용 DB로 만들고 싶어지고, 이렇게 늘어난 DB만큼 데이터의 관계성은 더욱 복잡해져서 뇌 속 에너지가 빨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과도하게 노션의 관계형 DB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것 같아 요즘은 최대한 절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노후화된 브레인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 화면에 놓고 쓰는 ChatGPT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나 할 정도죠. 예를 들면 영상의 스토리라인이나 제목, 썸네일, 타이틀까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손으로 쓰는 굿노트 캘린더를 사용하다가 디지털 캘린더로 바꿨습니다. 결정적 이유는 디지털 캘린더는 미리 알림과 반복되는 루틴을 자동으로 넣어줘 좀 더 밀도 있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우측 화면에 놓고 쓰는 스케줄은 구글 캘린더입니다. 윈도우 모니터에서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고 맥북에서는 아이폰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구글 캘린더, 아이폰 캘린더, 노션 캘린더 중 어떤 걸 써야 할지 저처럼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중국집에서 짬뽕을 먹어야 할지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갈등되는 상황과 비슷하죠. 예쁘지만 기능성이 구렸던 아이폰 캘린더가 아이폰에서도 월별 스케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업그레이드되었고 미리 알림까지 캘린더에 연동되다 보니 아이폰 캘린더를 쓰고 싶지만 윈도우 환경에서는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글 캘린더와 연동해서 사용해야 하죠. 거기다 노션도 캘린더를 출시하여 구축한 DB를 캘린더에 연동시켜 쓸 수 있는 노션 캘린더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짬짜면을 골랐는데요. 3개의 캘린더를 연동시켜 놓고 아무 캘린더나 키고 하나만 입력해도 3개가 연동되어 동일한 스케줄을 보여주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구글 캘린더를 브릿지로 해서 아이폰 캘린더와 노션 캘린더에 구글 캘린더를 추가해 연동시키면 3개의 캘린더가 동기화되어 모든 캘린더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캘린더에 이벤트를 입력하면 구글과 동기화가 되고 구글과 동기화가 되어 있는 노션에도 같이 뜨는 방식이죠. 캘린더 수정도 아이폰 캘린더는 딜레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떤 캘린더에서도 이상 없이 수정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 안 되는 기능은 아이폰의 미리 알림 기능은 아이폰 캘린더만 연동이 됩니다. 만약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구글 캘린더 없이 아이폰 캘린더와 노션 캘린더를 동기화시키려면 제피어나 오토메이트, 메이크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 사이트를 이용하면 연동이 가능합니다. 캘린더는 단축키 몇 개만 활용해도 유용하더라고요. 구글 캘린더는 1부터 6까지 차례대로 누르면 일, 주, 월, 4일, 5일, 연 단위로 볼 수 있고 노션 캘린더는 1부터 5까지 누르면 일수별로 볼 수 있으며 주 단위는 W, 월 단위는 M을 치면 전환됩니다. 혹시 전환이 안 된다면 자판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영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캘린더에 음력과 절기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음력과 절기 추가 방법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의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캘린더별 분류는 껐다 킬 수 있어 필요한 캘린더만 켜서 볼 수 있습니다. 캘린더를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색상을 넣다 보면 자칫 알록달록 원색으로 도배되어 소중한 눈을 고문할 수 있는데요. 눈도 편안하게 해주며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이너급의 컬러 세팅도 가능합니다. 컬러헌트나 디자인시드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원하는 색배합을 테마별로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 원하는 컬러 조합을 선택 후 해당 컬러 코드를 복사해 캘린더 색상에서 색상 코드로 붙여넣기 하여 추가해주면 됩니다. 추가로 사용하는 애플 메모 앱이나 굿노트는 아이패드에서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측 손이 닿는 위치에 아이패드를 놓았습니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정리된 데스크 셋업을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데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니터 안과 어지러운 케이블들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썬더볼트 독입니다. 모니터를 공중부양시켜 확보된 아래쪽 여유 공간에는 매일 사용하는 연필, 애플워치, 인스타 360 카메라 리모컨 같은 작은 아이템들을 놓고 사용합니다. 애플워치 때문에 자주 착용하던 브랜드 시계들은 이제 구석자리로 밀려나서 손목에 차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네요. 외출할 때 한 번씩 차보려고 해도 이제는 손목에 애플워치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더라고요. 썬더볼트 독은 칼디짓의 TS4를 사용 중인데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를 포함한 18개의 포트와 98W의 높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 책상 위의 케이블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PC와 주변 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썬더볼트 케이블만 있으면 되죠. 사소하지만 썬더볼트 케이블 꿀템인데요. C2C 직각 젠더를 사용하면 삐죽 튀어나온 케이블 대신 깔끔하게 썬더볼트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데스크 조명은 모두 모바일 앱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작업용 조명은 필립스 스마트 전구를 사용하고 있고 데스크에 장착되어 있는 촬영용 조명은 지윤의 G60을 파라볼릭 소프트박스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컴팩트한 크기라 분리해서 USB-C 포트에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보조용품 중에 가장 발전한 분야가 조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명은 경량화가 되었습니다. 촬영용 보조 조명은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윤의 X100을 G60과 함께 키라이트, 필라이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 조명의 광량과 색온도 값을 앱에 저장해 놓으면 촬영할 때 다른 조작 없이 온오프만 하면 돼서 편리합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저는 나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5배의 확장용 나스를 하나 더 붙여서 기존 16테라에 12테라 하드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개 슬롯 중 4개가 비어있어 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대용량 하드만 하나씩 구입해 사용하면 당분간은 용량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든 나스 수납장 위에 프린터를 올려놓았고요. 나스가 하드디스크라 아무래도 작동 소음이 좀 있고 그냥 켜두면 되는 시스템이라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프린터와 함께 책상 아래 구석탱이에 박아놨습니다. 하지만 몬스리 루틴으로 간단한 먼지 제거 청소는 해줘야 해서 손잡이와 바퀴를 달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모듈러 방식으로 배치해놨습니다. 한 번씩 시선을 돌릴 때마다 눈의 피로도를 식혀주기 위해 책상 위에 초록이가 보이는 공기 정화 식물을 놓았습니다. 식물이 보이는 업무 공간은 업무 효율을 10% 높여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상큼한 애플민트와 스투키를 놓아두고 안구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사광선만 받지 않으면 잘 자라주어 키우기도 쉽습니다. 책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아이템은 디퓨저인데요. 디퓨저는 위클리 루틴으로 매주 월요일에 몇 방울씩 석고스톤에 리필하여 데스크 공간의 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머그는 뚜껑 달린 모슈 진공 머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유광 코팅이 되어 있어 마치 도자기 머그 느낌이 나고 뚜껑도 있어서 먼지 차단 겸 장시간 보온도 됩니다. 마시멜로우처럼 말랑말랑한 실리콘 리드도 돌려서 사용할 수 있고 입술이 닿는 테두리는 라운딩 파우더 코팅 처리되어 있어 촉감이 좋습니다. 바닥은 실리콘 마감이라 무서움에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데스크 청소용품 들은 철로 된 책상 프레임에 자석 후크로 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죽 휴지통처럼 생겼는데 저렴한 다이소 철제 휴지통에 2,000원짜리 PU 가죽 커버를 씌워서 공간에 톤앤매너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연도가 바뀌면서 윈도우 쪽 데스크 셋업도 완성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 더 멋진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영상에 나온 아이템들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세요.